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은 다간것 같은 또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낮엔 조금 덥지만 또 아침 저녁 때는 아주 싸늘한 그 공기가 예, 막 느껴지더라고요. 제그방 창문 바깥에 밤나무도 지금 이제 많이 그 익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 하루하루 그 삶을 산다는 것이 그 요즘 같으면 뭐이 제가 어릴 적에 그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같으면 야 이거 어떻게 빨리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나이가 드나 빨리 좀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공부하면서도 참 이게 따분하고 빨리 시간이 흘러서 언제쯤 이 공부 안 하고 살수 있는 때가 오겠나 막 이랬던 것 같고. 어릴 적에 좀 그랬던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시간이 흐르고 또 출가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사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무엇을 해도 좀그 행복하고 그냥 참 즐겁다는 생각이 들고 야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원래 삶의 본연의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어릴 적에는 원래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투쟁하듯이 힘들고 힘들고 고된 인생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아야 되는 거지. 이리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고 학교 다닐 적에 그 가을에 낙엽이 그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진 모습을 보면서 그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것을 보고는 그냥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도 그 뛰쳐나갈 수가 없이 그냥 요만한 그 책자 안에 갇혀가지고 또 그것을 달달달 외워야 되는 그 생활이 반복됐었던 것 같고 뭔가 막 가슴속에 막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아,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막 고통스럽게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그 느낌, 생각, 그런 것들이 좀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삶이라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즐겁고 또 평화롭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 삶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살때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또 즐겁고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야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렇게 살수 있겠는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인생은 그렇게 희망적인 것이 아니야.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느라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막 그냥 너무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또 조금 들고 나서는 이제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20대, 30대 때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젊었을 때 일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생한다. 야, 이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일을 하고 더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즐기고 사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한 40대, 50대가 되고, 돼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제 지금 애들 키워가지고, 이제 좀 애들한테 정말 힘을 쓸 판인데, 어떤 일 있어도 그냥 내가 애들 독립시킬 때까지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삶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인생에 대한 모독같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것처럼 꼭 느껴지고. 그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복을 누리는 것은 노후에나 가능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 노후가 되면 그때 가서 행복을 좀 여유 있게 누리는 거지. 지금은 젊었을 때 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때때로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행복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그냥 억지로 막 힘을 들여 하고. 마치 어떤 전쟁터에 나가 싸우듯이, 다투듯이, 삶과 다툼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삶은 평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삶에 이 진리라는 것, 진리와 내가 합이라고 산다 하는 것은요, 불행한 느낌이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느낌이거나 뭔가 삶과 함께 투쟁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좀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살아봐야지, 살아내야지 하는 그런 삶이 본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삶은 힘들지만 그래도 죽지 못해 살지 않느냐, 어떻게 그래도 한번 살아내 봐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태어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본래의 삶에 대한 진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억지로 우리가 막 투쟁해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멋들어지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풍족하고 행복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 뭐랄까 좀 설레는 이런 행복감,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본연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가 도대체?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난 왜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즐겁고 신이 나고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 그 월급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그런 일로 전락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버리고 있는 일이,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그 직업이라는 것, 그것이 내가 즐거운 것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러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삶이 좀 맹숭맹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번 생에서의 직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직업 말 그대로 업입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주로 이 행위를 하겠다라고 선택한 업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의미한다 그랬죠. 주로 나는 이 행위를 하고 살 것이다 라고 선택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한다라는 것, 혹은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의 특성상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행위를 할 때,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직업생활은 수행이 아니고 절에 와서 참선하는 것만 수행이다? 이게 아니죠. 그것은 뭐와도 같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일이나 어떤 삶은 등에 씌운 채 잠깐 절에 와서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때만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이 실천이 돼야 되고 삶이 중요한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는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어떤 연습의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실전이죠. 그래서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것도 좋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 나의 가정생활 자체, 나의 직업생활 자체, 그 삶 자체가 얼마만큼 수행자다운 삶이 되느냐, 아름다운 삶이 되느냐,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바꾸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일이겠는가? 불교에서는 그 무위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위법. 유위법과 무위법을 그 이야기하는데, 무위법이라고 하고 무위행이라고 그래요. 무위라는 것은 함이 없다 하는 소리고, 유위라는 것은 함이 있다 하는 소리인데, 다시 말해 뭐냐면, 유위법이라는 것은, 뭔가 마음에서 좀 막 조작해내고,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겁니다. 근데 무위법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 전혀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행동, 있는 그대로의 행위, 그게 이제 무위의 행위다 하고 무위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 그것을 무위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기 싫지만, 근데 이 직장 생활 이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근데 이번 생에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한다면 그것은 유위행을 하고 있고, 유위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근데 우리가 무위행으로서 직업 생활을 하고 삶을 살 수 있다면 삶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리고 직업을 가진 그 직업 생활 자체도 직업 자체가 무위로서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은 아주 이상적이 되고 삶 자체가 뭔가를 위한 아주 그 억지스러운 이런 노력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전혀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서 뭔가 원해서 정말 즐거워서 하는 일 같으면 하루 종일 하고도 힘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떠맡아가지고 더구나 이 내가 미운 사람이 나한테 막 시킨 일을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떠맡아 하면 이거 두세 시간만 해도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그 두세 시간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즐거워서 하고 내가 뭔가 그것을 하면 그냥 탁 그 마음에 집중이 잘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딱 집중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몇 시간이 이제 가더라도 이게 뭐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었나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무위행으로서 무위의 삶을 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물론 이게 무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아주 그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무위의 행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위행이라는 것은 억지스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짜증스럽지 않은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절대 안 되고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억지스러운 일이 돼서는 안 되는 일. 그게 바로 이제 무위행이고 무위의 법이다. 그럼 어떤 거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산에들에 있는 나무도 꽃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삶의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이유가 있다.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우연하게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뿌리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지나가다가 넘어졌다. 그 돌뿌리가 우연으로 거기 있어가지고 내가 우연으로 그냥 넘어져서 다리를 깨진 게 아니다. 콧등을 깨진 게 아니다. 분명한 인과의 이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은 것이고 그 사건, 그 사고가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꽃 한 송이도 저기에 그 자리에 피어있는 인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저 그런 일의 얘기 있잖아요. 옛날 이제 막 전쟁 일어나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그때 따라 꽃 한 송이가 너무 아름답게 피어난 모습이 그때 따라 그 꽃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서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 말고 잠시 순간 그 꽃에 시선을 머물면서 앉아가지고 꽃을 바라보려고 꽃에 코를 가져다 대고 향기를 딱 맡고 있는 순간에 총알이 휙 지나가서 그 꽃을 만나지 않았다면 꽃의 향기를 맡지 않았다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던 사람이 그 꽃 한 송이 때문에 살아났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꽃은 우연으로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꽃은 나를 살려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나는 그 꽃으로 인한 어떤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계의 짜여진 하나의 어떤 각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처럼 하다못해 꽃 한 송이도 자기의 존재 이유가 있듯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번 생에 와서 살아야 되는 자기 삶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삶의 몫이 있다. 나만의 존재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산에 들어있는 모든 꽃이나 풀과 나무가 다 다르듯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같은 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소나무라고 하더라도 생긴 모양이 다 다르듯이 우리도 눈, 코, 입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우리가 이번 생에 와서 해야 될 목도 다 다른 거죠.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마다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같은 사이즈의 얼굴 크기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 크기 다 비슷하죠. 똑같이 눈 두 개고 눈썹 두 개고 코, 입, 귀 이렇게 달렸거든요. 똑같이 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이 엄청난 인구가 똑같은 사람 어디 하나 없단 말이죠.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게 다 다르게 생긴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자기만의 살아가는 삶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내가 가진 어떤 삶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고 가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조금 안 좋다고 느껴진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번 생에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 삶의 몫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힘들고 고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번 생은 그 사람이 과거 전생에 지어왔던 수많은 악업을 녹이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번 생에 더 진보하고 진화하고 성숙되기 위한 어떤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수행자적인 어떤 원을 가지고 이번 생에 와서 그러한 고통받는 삶을 스스로 살다 가는 걸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진리와 부합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이번 생에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있고 그 몫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주에서 나에게 부여해준 몫이고 내 억겁의 인연에서 억겁을 이어오면서 만났던 그 인연과 업의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의 진리 세계에서 나에게 부여한 삶의 몫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차원에서 나에게 부여한 그 몫의 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몫을 했을 때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하나 안에서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을 때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에너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물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거나 낮은 곳에 있는 물을 퍼가지고 위로 올리려고 하면 어떠겠어요? 전기도 필요하고 이 무슨 기계도 필요하고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까? 뭔가 인위적인 에너지와 노력이 소모된단 말이죠. 그러나 자연스러운 일을 했을 때는 아무런 에너지가 소모되지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거기 몸을 탁 내맡기고 있을 때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야말로 가장 나다운 일이고 내가 이번 생에서 해야 되는 진리의 몫을 해내고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 무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의라는 것은 함의 없이 행한다 이 소리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같은 얘기다. 다시 말해서 마땅히 그 일을 하되 집착하는 바 없이 그 일을 한다. 마땅히 그 일을 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일을 한다 하는 소리거든요. 인위적인 어떤 것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고 무의를 얘기한다고 해서 불교는 무소유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해서 일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종교죠. 즉 그러나 과거나 미래를 자꾸 끄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과거나 미래를 놓아버리고 온갖 생각과 관념과 집착과 애욕과 욕망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됐을 때 우리는 곧장 자연스러운 무의의 흐름에 동참하게 될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무의의 행위라는 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번 생에 내가 나와서 하고 가야 될 어떤 숙제와도 같은 내 삶의 목 그것을 하게 됐을 때 무의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와 합일이 돼서 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나다운 일.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는 것,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것,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 뭐 이게 다 방편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부처님처럼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불교의 목적은 부처님처럼 살거나 뭐 성철 스님처럼 살거나 어떤 역대 큰 스님처럼 사는 것 그거랑 똑같이 살아라 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불교의 목적은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겁니다. 나 자신처럼 사는 겁니다. 나 자신으로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불교는요,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방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본질로 따져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종교가 아니다.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데 모르고 살던 것을 돌이켜서 알고 사는 것 그걸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부처였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종교입니다. 부처가 되는 종교가 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해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게 됩니다. 수행하는 목적이 미래에 깨닫기 위해 지금 수행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것은 수행의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행은 수행하는 그 순간으로서 완전히 구족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미래에 어떠한 찬란한 나의 모습을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삶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은 항상 완전히 성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고 지금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형편없어 보이고 그렇게 능력도 없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노후 자금도 만들어 놓지 않아 보이고 딴 사람들 무슨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더라도 지금 이대로 난 아직 진급도 못했는데 그러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는 완전 부처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로 사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부처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삶의 순간순간을 부처로 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내가 부처님처럼 살려고 해서는 지금은 부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의 나는 부처가 아니고 나중에 부처님처럼 살다가 나중에 결국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부처가 됐을 때 그때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것은 어긋나는 것이다, 불교와. 그 온전한 불교는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나답게 사는 게 바로 부처로 사는 것이다. 나답게 사는 것이 무의로 사는 것이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우주는요, 이 우주는 항상 진리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두두물물 산화되지 일체 모든 것이 산화되지 현진광이다. 이런 산화되지 모든 것이 진리의 참빛의 나툼이다. 이럽니다. 바람 하나 불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마음을 비우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아주 짠한 고요함과 행복과 어떤 지혜를 맛볼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 그 청량산, 그 청량사를 그 이제 걸어 올라갈 때, 가을에 들어가는 초입이었는데요. 그 청량산, 그 청량사의 가을을 언제 한번 가보셔요. 아, 이거는 인간이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야,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건 정말 극락세계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정도인데. 아, 그 가을에 그곳을 가서 이렇게 앉아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에 취해서 그 모습에 취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생각도 없어지고 모든 그냥 모든 시비 분별이 딱 끊어지고 오직 그 자리에서 그냥 아름다움을 느낄 뿐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법당 뒤에 어딘가에서 낙엽이 아주 오색의 아름다운 낙엽들이 바람과 함께 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우수수 하면서 낙엽이 착 떨어지면서 아주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햇볕에 빛나면서 떨어지는데 아, 그 모습이 제가 제 인생의 시간만큼
제 나이만큼 가을을 만나고 제 나이만큼 그 낙엽 떨어지는 것 그 이상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라봤던 그 낙엽은 이거는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쨍하는 나의 어떤 그 깊은 곳을 아주 쨍하도록 그 비춰주는 그런 어떤 또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이 아주 작은 현상 또한 이 작은 현상이 다 부처님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우주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진리를 머금고 있고 그것 자체가 바로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어디에서도 부처님의 법음을 들을 수가 있고 어떤 순간에도 부처를 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의 모든 순간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보다는 온갖 생각과 집착과 욕망과 돈벌이와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마음을 온 정신을 투여하고 있고 생각으로 더럽히고 있고 오염시키고 있고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처를 보질 못하는 거죠. 단지 내가 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뿐이지 이 우주가 부처가 아닌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우주는 언제나 부처이고 나라는 존재도 언제나 부처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단지 부처로 살지 않을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중생적인 사람도 아주 나 같은 중생이 어딨나 싶은 사람조차 대부분의 시간 중생으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부처로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부처로도 살다가 중생으로도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아요. 중생과 부처의 승속을 넘나들며 산단 말입니다. 이 승속을 넘나들며 사는 삶에서 주로는 중생의 삶 속을 많이 머물러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행이라는 것은 조금 더 오랫동안 중생의 삶보다는 저 피안의 삶, 부처의 삶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매 순간순간의 삶을 될수 있으면 조금 더 부처 삶으로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의 실천이고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 나라는 존재 자체는 우주의 진리가, 우주 법계라는 법신 부처님께서 나라는 모습으로 몸을 놔둔 겁니다. 우주의 법신 부처님께서 나라는 모습으로 부처의 모습으로 몸을 놔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의 제각기 부처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는 형상이 없죠. 특별한 정해진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형상을 보고 부처를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 어떠한 모습은 부처고 야, 나 같은 사람은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모든 물질적, 정신적 모든 존재는 그것 자체로서 이미 부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착각 가운데 하나, 그게 바로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하는 착각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고 부처같이 되기가 힘들고 야, 저 큰 스님들도 저 스님들이 안거를 몇 안거를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부처가 되지 못하는데 나 같은 중생이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이 엄청난 우리의 본연에 갖추어진 부처의 성품을 축소시키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한껏 축소시키는 그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 사실은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로 가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억겁을 노력해야지만 부처가 된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는 항상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 부처로 살고 있으나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착각만 하고 사는 거란 얘기죠. 착각을 돌이키라는 얘기죠. 착각을 돌이켜야 된다. 그럼 착각을 돌이켜서 부처로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나로서 피어난 진리의 몫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나로서 피어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있다. 그 삶의 이유대로, 그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나답게 사는 것이다.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남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나답게 피어난 나의 본연의 향기를 뽐내면 사는 겁니다. 누리며 사는 겁니다. 꽃 피우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뭐냐 하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는 존재가 부족한 존재고 나답게 산다는 것 자체, 그것이 남들처럼만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런 자체는 우리가 완전히 놓아야 되는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나다운 삶을 살게 됐을 때, 자기다운 삶을 살게 됐을 때 우주의 법계의 이치, 진리의 세계와 일치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맡기고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리에 맡기고 살아라. 너 안에 본래 진리는 너가 어떤 몫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그 보살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저렇게 하고 싶어하고 하는데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애가 안 따른다. 이 아이는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하는데 음악해서 돈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좀 딴 데를 다른 과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얘는 굳이 음악을 하려고 한다. 얘는 굳이 뭐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럼 주로 스님들의 답변은 어떠겠어요? 억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지 말라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내버려 두고 그것을 충분히 들어주고 내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충분히 비춰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유해 주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아이는 본래 자기 안에 있는 부처와 일치를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항상 그 자기 안에 어떤 영감이 일어나고 어떤 직관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진리의 세계와 맞아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사실은 자기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뭐 결혼, 대학 또는 직장, 뭐 진급 내지는 뭐 자기 직업,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어떤 자식을 만나느냐, 이런 인생에서 굵직굵직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업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숙명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업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업 사상입니다. 내 업대로, 내 지은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무 막 그냥 집착을 해가지고 어디 한 가지에 막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 인연 따라 갈 곳을 탁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조차 정확히 자기가 떨어져야 될 그곳을 알고 떨어진다. 그거는 운명론, 숙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에 따라 그 자리, 우주 법계에서 정해진 그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타고난 업이죠.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 따라 법계의 어떤 내가 내 업대로 업의 이치 따라 법계의 이치에 따라서 흘러가게 됐을 때 업은 어떤 방향으로 법계는 우리를 흐르게 하겠어요? 업을 비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게 우주 법계가 이 우주를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업을 비우는 쪽으로, 즉 우리가 우리 모든 존재를 영적으로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누구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방향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결국에는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는 온갖 계곡을 만나고 굴곡을 만나서 온갖 시냇물과 강물과 온갖 것들을 겪겠지만 결국에는 바다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바다라는 대양, 그 불성의 바다에서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고 우리 누구나 그리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고 맡기고 가야 하는 이유는 우주 법계의 이치에 맡기고 가게 됐을 때 법계가 본래 계획했던 그 일,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진화시키고 나를 진보시키면서 나를 결국 부처의 세계로 이끄는 그 진리의 계획대로 내가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그르치죠. 생각과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 맡기고 가면 되는데 맡기고 가지 못하고 그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나다운 일을 하고 살라 하는 겁니다. 남처럼 사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장 나다운 일을 해라.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게 없다. 남들 뭐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어릴 적에 제 자신이 항상 누군가가 부러웠어요. 정말 잘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제가 잘 놀지 못하니까. 춤 잘 추는 친구들, 여기서 뭐만 있으면 나가가지고 앞에서 멋들어지게 춤을 추면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여간 독특하게 잘하는 애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항상 부러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춤을 잘 추는 친구는 그 춤으로써 남들을 행복해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이점이 있습니다. 또 아이가 즐겁고 유쾌한 어떤 아주 그 말 한마디라도 아주 센스가 있게 그 사람이 있으면 누구도 그냥 막 웃고 즐겁게 막 아주 너무 즐거운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의 그 유머 감각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유머를 한다고 이렇게 한마디 유머를 탁 던지면 너무 써렁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를 아는 사람은 저보고 절대 저 어디 가서 유머랍시고 이렇게 하지 마라. 갑자기 이게 쎄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사람은 부럽더란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아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답게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살아온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순간순간 그때는 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우연으로 그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나의 이 성격이나 이 모습들이 왜 하필이면 이럴까라고 원망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아 정확한 법계의 인연에 따라 이치에 따라 착착 단계를 밟아왔구나 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느끼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때그때 만났던 고통, 괴로움, 힘들었던 상황조차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법계의 도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처럼 되지 못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리와 어긋나는 일이다. 남편을 보고 야, 저 남편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 남편을 보니까 아내하고 맨날 새벽이불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던데 우리 남편은 왜 저래도 안 갈라래냐 이래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다. 저 아내는 보니까 저렇게 남편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잘하는데 우리 아내는 왜 이러냐. 야, 저 집은 보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은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저 집 아들은 저렇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이런 데밖에 못 가느냐. 이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 이거 자체는 나로서 피어난 진리의 몫을 망각시키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과도 같으냐면 나로서 피어난 부처 나라는 자불 이 자불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 자꾸 해명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자꾸 나를 못마땅해 하는 거라. 나의 외모, 나의 능력, 나의 경제력, 나의 연봉,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친구, 뭐 배우자, 자식 모든 걸 못마땅해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리인데 그럼 우주법계는 어떠겠어요? 아주 못마땅해 하는 에너지를 품고 있으니까 못마땅해 하는 에너지 쪽으로 자꾸 힘을 실어줍니다. 우주는 뭐냐면요. 좋고 싫은 게 없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항상 평등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다. 좋고 나쁜 에너지가 없어요. 선악의 구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 쪽으로 에너지를 강하게 쓰면 악한 일들이 자꾸 딸려옵니다. 우주는 선악의 개념이 없이 그냥 에너지를 하나의 어떤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꾸 딸려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딸려가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요. 우주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로서 표현한 진리를 스스로 망각시키고 그 일을 했을 때 나는 가장 아주 이상적인 힘과 에너지를 뿜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에서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사회는 어떤 걸 원합니까? 획일화된 것을 원하고 창의적인 것을 사실 별로 원치 않아요. 학교 교육 똑같이 획일화되어 있죠. 똑같이 성적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영어에 올인해야 되고 무슨 공무원 시험에 올인을 해야 되고 똑같이 이렇게 무슨 공장에 제품 나오듯이 똑같은 교과서에서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학생들을 배출해낸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원한다.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똑같은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격에 맞춘 거기에 착착착착 그것을 밟고 가는 것 그거를 사회에서는 가장 최고로 치거든요. 능력자로 치거든요. 근데 진리는 그것을 최고의 능력자로 치지 않는다. 진리에서는 저마다의 모든 존재에게 다 다르게 생기고 다른 개성과 다른 능력을 부여해 줬듯이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도록 우주는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획일화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아름다운 감각을 유독 많이 느끼는 사람은 꽃을 사랑하는 그 감각 그것을 살릴 수가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자기다운 그런 삶을 살아냈을 때 거기에 올인했을 때 우리 삶이 아주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간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나다운 일을 할 때 보면요. 아주 즐겁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자기가 정말 즐거워하는 일. 그 즐거움은 어떤 육군이 감각적으로 자극되는 즐거움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집중, 삼매 이런 데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만히 보면 저는 그 어릴 때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도 제가 이렇게 일기 쓰는 거를 좋아했었고 학교 다닐 때 그 고3 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답답하고 막 공부가 안 되고 막 힘들고 이럴 때도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기장에 이렇게 막 그냥 일기를 끄적거리면 그냥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막 기쁘고 막 즐겁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뭔가 막 이렇게 쓰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것이 뭐 이렇게 뭐 글을 쓰는 이런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가보니까 제가 때때로 그러거든요. 이게 어디 뭐 어디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주제로 이런 원고를 언제까지 써주세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두 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원고 제목에 맞춰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그 제목으로 언제까지 그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부터 여서부터가 인위적이잖아요. 거기에 껴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이게 날짜가 올수록 촉박해지고 야 이거 써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쓰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글이 나오기보다는 뭔가 인위적인 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제가 초기에 몇 번 그러고 나서는 일체 그다음부터는 그 어떤 요구되는 원고 이것을 거의가 아니라 뭐 거의 받아본 적이 못한다고 얘기를 항상 하고 단 마음대로 쓴 거를 달라 이러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써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는 것은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원고 청탁에 이렇게 응하지를 않았었다. 그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 스님은 도대체 뭐 글을 언제 쓰십니까? 뭐 어떨 때 쓰십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그거를 싸내가지고 어떻게 그래 쓰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가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는 뭔가 이렇게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 때나 어떤 영감이나 어떤 직관적인 어떤 느낌이 있었을 때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냥 쓰고 싶을 때 쓰지
그 쓰고 싶지 않은데 써야 되는 이유 때문에 써야 되니까 써야지 이거를 놔버렸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 목탁 소리에 글을 올릴 때도 거의 아주 내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써야지 하고 짧든 길든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썼었거든요. 아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쓰고 싶을 때 쓰고 쓰고 싶지 않을 때는 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되더라도 안 쓴다. 그러다 보니까 쓰고 싶을 때 딱 쓰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도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쓰기 시작하면 그냥 끝날 때까지 그 아무리 긴 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쓰고 나서 내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아 이걸 내가 썼나? 아 이게 내가 쓴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바로 이제 나다운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좀 무의로서 뭔가 자연스러울 때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싶을 때 그때 딱 글을 쓰게 됐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쓰게 되고 하나 에너지가 소진되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다. 머리를 막 싸매지가 않는다. 그 뭐 음악 작곡가들이 그런다대요. 진짜 좋은 음악은 뭐 한 1, 2, 3분 그냥 번뜩이는 생각으로 팍 썼던 곡이 쉽게 말해 시체 말로 이게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것은 우주 법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몫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몫에 충실했을 때 진리에서 해야 될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라는 아상이나 아집이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아상이 개입이 되니까 아상이 개입된 글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 욕심이 개입되고 지혜가 담기지 않고 어떤 짜낸 지식이 담기는 것들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자연스럽고 무위의 어떤 정해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직관적인 것들을 글을 썼을 때 그랬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 써지게 되고 그때 제가 느낄 때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아 이것은 나라는 자아가 있어서 나라는 어떤 개체가 있어서 나라는 어떤 아상 자아가 이것을 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연 따라 우주의 이치 우주의 법칙 그거에 따라 그 흐름에 나는 단지 동참했을 뿐인 것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나중에 제가 그 글을 읽어봐도 아주 자연스럽고 내 스스로 그걸 보고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 스스로 그걸 보고 야 내가 이런 글을 썼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아 이게 바로 우리가 무아라는 것 나라는 게 실체가 없고 무아를 실천한다라는 것이구나. 무아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무위 함이 있는 어떤 의도적인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어떤 직관적인 그래서 전혀 힘들이지 않는 그것을 했을 때 자기가 완전한 집중을 이뤄낼 수 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걸 했을 때 즐거운 뿌듯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자기다운 일 그것이 누구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남들 돕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단체에 가서 남들 집에 가가지고 막 청소해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목욕시켜드리고 이것을 하면서 너무 막 행복해하는 분이 계셔요. 이건 막 밤을 새서 하더라도 도와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힘들지 않고 그냥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억지로 하기 싫은 사람들 끄집고 가가지고 해라 이러면은 그게 자연스럽지가 못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자기다운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온 목적입니다. 우주 법계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 그 사람을 이곳에 보냈단 말이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의 어떤 이 음악을 하면서도 뭐 이게 순수 음악 이렇게 하잖아요.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작곡하고 이러는 사람들의 어떤 음악 세계와 어떤 상업적이고 억지스럽고 이런 음악과 이런 어떤 선율을 써야 어떤 사람들이 자극하겠구나 좀 팔리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개입되고 그래 되는 것은 근원자리에서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상음악이라는 것도
어떤 인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 자연의 그 흐름과도 같은 새들의 지저귐과도 같은 물, 계곡물이 떨어지는 그 폭포수 떨어지는 그 소리와도 같은 아주 자연스럽고 인위적이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힘이 들지 않고도 그것을 아름답게 해낼 수 있는 일, 그것은 거창한 일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요. 남들을 돕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하고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은 그 일을 찾아야 된다. 근데 아직 그 일을 못 찾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갖 욕심과 집착과 생각과 번뇌와 분별심, 망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잔뜩 쌓여있을 때는 그 일을 찾지 못한다. 우주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니까, 일치를 이루지 않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일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게 됐을 때 아, 나의 본연의 몫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수행을 통해서 혹은 지금 마음을 돌이킴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일이 그동안은 억지스럽게 생각했는데 이 일에 대한 집착을 놔버리는 순간 어때요? 집착을 놔버리게 되는 순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집착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을 때 억지스럽고 그것이 일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일이 되는데 집착을 놔버리고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직장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은 즐겨야지 억지스럽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어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즐긴다라는 것은 곧 우주 법계에서 나에게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즐겁다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어떤 그 인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은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아주 즐겁다. 그렇게 되면 그 직장 생활을 막 그 고통스러운 직장 생활로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아주 그 즐겁고도 행복한 그런 일로서 평화롭게 그 가져다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류시화 이제 시인이 쓴 시 중에 그 이런 그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과도 많이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글이더라고요. 가슴 뛰는 일을 하라.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자 목적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정말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고 이유이자 목적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두려움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사랑과 빛을 믿는 사람은 오직 사랑과 빛만을 체험한다. 나라는 존재가 어리석은 중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의 삶의 족쇄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생으로서밖에 살 수가 없으나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완전한 부처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처의 삶이 그때부터는 빚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렸던 나다운 삶, 나의 빛을 나다운 삶의 목, 그것을 되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사는 일, 충분히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살아가는 일, 그리고 자기 존재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진정으로 내가 나다운 일, 내가 이번 생에 와서 해야 되는 나다운 삶의 목, 그러한 즐겁고도 가슴 뛰는 일, 어떤 무의의 행위, 이것을 했을 때 힘들이지 않고도 집중을 이루면서 삼매를 이루면서 할 수 있는 그 나다운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주는 나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한다. 인위적인 일을 하게 됐을 때는 내 복력만이 나를 돕습니다.
내 에너지가 나를 돕습니다. 즉 우주가 나를 도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욕심이 개입된 일을 할 때는 성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취됐을 때는 내 과거의 복력을 까먹으면서 성취시키거나 내 에너지를 잔뜩 투여하면서 성취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 복력이 고갈되면서 일을 성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일을 하면 우주가 나를 돕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연스러운 일은 우주가 나에게 부여한 삶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내 일이 아니라 우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했을 때 내가 나를 잊게 됩니다. 삼매에 빠지게 되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 책 읽을 때 독서 삼매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에 집중할 때 잊어버립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그 어떤 하나의 그 원고를 이제 한 300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걸 정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신기하게도 한 두 달 가까이 되도록 그 저 출판사에서는 그 당장 나와야 되니까 빨리 달라 독촉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한 상황인데 출판사 전화가 자꾸 올 때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하나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어요. 한 두세 달을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왜냐하면 왠지 모르게 제 마음 안에서 이걸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일로써 억지로 본다면 이게 아름답게 고쳐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 우주 법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어떤 하나의 어떤 직관과도 같은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을 때 어떨 때는 막 가슴이 설렐 정도로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볼 때는요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그 300페이지 되는 분량의 것을 세 달 가까이를 끌다가 어느 날 하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앉아있는데 그날 딱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컴퓨터를 켜고 워드를 띄워서 쓰기 시작하고 하루 만에 300페이지를 다 뜯어고치고 교정하고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이렇게 저녁 때까지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거기만 몰두가 됐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잘 때 얼마나 깨어나고 얼마나 그 뿌듯한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렇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낭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지치고 녹초가 되겠습니까? 지치고 녹초가 되질 않더라는 거죠. 그와 같이 뭔가 그렇게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잊는다는 거죠. 내가 개입돼버리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원고를 교정하면서 야, 이 원고 책을 내가지고 어디 대박 나서 막 원고료를 엄청 챙기고 막 이런 사적인 생각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다운 일을 하게 됐을 때, 무의의 일을 하게 됐을 때는 나를 잃는단 말이죠. 무아와 일치를 이룬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라지고, 사사로운 내가 사라지고 우주 법계가 그 자리에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법계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진리의 일을 하는 것이다. 거기 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그 일을 최대한 도와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해야죠. 내가 정말 즐거운 일을 해야죠.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빛나는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구나 내 억지스러운 욕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죠. 우주의 도움을 받고 협조를 받는 일을 해야지 내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뭔가 혼자서 그냥 기를 쓰고 욕심을 챙기려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처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다 하고 완전히 맡기고 내 일로 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 일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하게 됐을 때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우리 삶은 아주 가벼워지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즐거워지고 그것은 곧 일이지만 수행과 일치를 이루는 일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내가 해야 될 삶의 몫을 온전히 해내고 갈 수 있는 온전히 소진하고 연소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벼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삶에서 조금 더 부처님 삶에 가까이 가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자신다운, 가장 나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을 가장 나다운 것으로 만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 이제 힌두교 경전 중에 하나인데, 이 바가바드 기타가 너무 그 불교, 이 다른 힌두교 경전과는 좀 다르게 불교와 너무 가까워요. 불교의 이치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냐라는 그 어떤 얘기가 많을 정도인데, 이 바가바드 기타가 아주 참 괜찮은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카르마 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과 좀 비슷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는 내 명함을 받은 일을 행하라. 이번 생에 자기가 명함을 받은 일, 즉 자기 직업이죠. 자기가 택한, 자기 명함을 받은 일, 내 명함을 받은 그 일을 행하라.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행함 없이는 내 육신의 부지조차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집착을 떠나 언제나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행하라. 집착 없이 행하는 자는 가장 높은 데 이르기 때문이다. 잔악하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완전에 이른 것도 행함에 의한 것에서 된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이 삼계 속에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또 얻지 못해서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렇더라도 나는 언제나 일을 하고 있다. 즉 반드시 해야 되는 일도 없고, 이거는 어떤 일에서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일도 없고, 어디에도 집착은 없으나, 집착은 없지만 일을 하고 있다. 집착 없이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해야 한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행하라. 잘하지 못하면서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남의 의무를 잘하는 것보다 낫다. 설사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다운 일, 내 몫의 일을 하는 것이 낫지, 남들처럼 살려고, 남들처럼 어떻게 하려고 기웃기웃거리는 것보다, 남의 일을 잘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일을 좀 서툴게 하는 것이 낫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다 죽는 것이 좋으리라. 남의 의무는 무섭고 무겁기만 할 뿐이다. 이런 그 카르마 요가의 장이 나옵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